네, 안녕하세요. 정치부A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채커가 전해드린 대로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마음 편하게 마스크 벗을 수 있게 공기가 깨끗하면 좋을 텐데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죠.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오늘처럼 대기가 안 좋을 때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마스크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보겠습니다. 69시간 근무제 혼란, 여러분의 생각은? 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먼저 SMRH님, 막상 현장에서는 일할 때는 일을 하지만 쉴 때 못 쉰다는 거다라고 하셨고요. STA군님, 일을 더 하겠다는 사람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JJ님, 고집 부리지 말고 접을 건 접어야 한다. 이건 추진력이 아니라 아집이다 라고 하셨고요. 꽁지스님, 데이트할 시간을 줘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출산율이 오르지 69시간 일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다정회가 전해드릴 소식들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댓글과 함께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